안 먹겠는데 이건, 이건 대박인데 이거 대박이야. 나 아, 베이컨 치즈버거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어. 정말 맛있다. 베이컨, 베이컨 굽기가 짜세요? 딱 좋아. 너무 막 아~ 와, 밀크쉐이크 진짜 잘 어울린다. 이 쉐이크도 너무 달지 않고 너무 맛있다. 야, 밀크쉐이크 맛있다. 밀크쉐이크 너무 부드럽지 않아? 대박이다, 여기. 야, 저 사장님 서울 끌고 가야 되는데. 누가? 이거 그냥 햄버거로서, 햄버거로서 100점이네. 아, 나는 여태 먹었던 햄버거. 나는 여태 먹었던 햄버거. 서울은 밥이 좋아, 너무 좋아. 야, 야 이건 다, 이건 다 먹겠는데. 이건, 이건 대박인데. 이거 대박이야. 와. 근데 진짜 부드럽네. 있는 듯 없는 듯. 이런 게 좋아. 찌밥 두 개째야, 찌밥 두 개째야 지금. 세 개째야! 두 개째 아니야? 세 개째요? 언제 하나를 더 먹었냐? 언제 하나를 더 먹었어? 지금 내가 근데 나 먹느라고 정신 없어가지고 어떻게 그게 세 개째가 돼? 뻥이지? 너 숨기지 않았냐? 이야, 얘 대박이다. 뭐. 너는 진짜 너는 인정해준다. 이거 갈릭 시림프 버거는 약간 햄버거 사이에 가, 그 감바스 넣은 것 같아요. 맛있어? 감바스를 좋아하는데 아 이게 와 즙이 계속 나오네. 얘는 빨리 먹어야 되는 것 같아. 왜냐면 육즙이 진짜 쫙쫙 나오네. 잠깐만요. 그러니까 여기 패티가 여기 막 그리고 소스가 그 상추가 근데 나는 이 패티가 대박인데 요 얇기로 이 굵기로 하는 집이 이게 아니면 솔직히 이거 다 잘라 먹어야 되거든. 거기에 뭐 농가가 하나 좀 아무도 모르는 게 뭐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아, 양파. 그쵸? 양파랑 같이. 양파. 아. 양파는 고기에 넣는 게 아니고 그 구울 때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건치. 그 양파 국물이 나오니까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 거기서. 그리고 패티도 패티인데 번이 너무 맛있어. 맛있어. 뭔가 약간 바다 바른 맛에 뭔가 토스트 느낌으로 구운 것 같은? 누나 스타일이잖아. 빵! 안에 들어가는 패, 뭐 여기 안에 야채가 하나하나 신경을 다 쓴 거야. 어? 그죠? 빵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신경을 다 썼네. 이게 하나하나가 다 맛있네. 형 혈색이 돌아오셨는데? 어, 나 지금 여기 양양으로 또 이사 와야 되겠네, 이거. 이사 1년에 몇 번을 가야 되니? 와. 양양으로 또 이사 와야 되겠네, 이거. 이사 1년에 몇 번을 가야 되니?
막 너무 아삭아삭하고 향이 너무 강하거든. 근데 진짜 부드럽네. 있는 듯 없는 듯. 웬만하면 맛있다고 안 하거든. 와, 정말 맛있다. 감사합니다. 아, 맛있네. 내가 이러니까 이 프로그램 하고 싶었던 거야. 와. 야, 너 지금 그만 먹었냐? 처음 먹는 거지? 아니야, 네 개째야. 네 개? 어. 야, 어떻게 네 개를 먹니? 스무 그럼 계란 넣냐? 야, 이건 에그. 에그 베이컨. 계란 맛있을까? 그건 맛. 그 맛이 어때? 요 맛도 그냥 계란 후라이 추가된 맛이야. 더 부드러운 맛? 패티가 너무 얇지도 않고 너무 두껍지도 않고 딱 이거 싸가고 싶다. 이건 진짜 이따 밤에 숙소에서 먹고 싶잖아. 생각을 못 해. 행복하다. 아. 누나 좋아하는 거 봐. 누나 상 받았을 때보다 더 좋아해 지금. 어? 누나 저 가요제 상 받았을 때보다 더 좋아해. 와, 아 맛있네. 남편보다 더 좋아. 진정이 봐. 받았을 때보다 더 좋아해 지금. 어? 누나 저 가요제 상 받았을 때보다 더 좋아해. 와. 되겠다. 미국 가서 교회 나가. 여기 소금 시장 있잖아. 소금 시장. 여기 너무 좋은데. 정말 맛있다. 진짜 맛있어. 너무 아~ 아니 어떻게 햄버거 이렇게 맛있지? 맞아, 빨리 안 먹는 게 너무 맛있어. 아 진짜 너무 맛있네. 야, 영종 우리 최고다야. 누나 이건 와 예술이야. 음식이 아니고 예술이었어. 영종 이렇게 잘 먹으면 진짜 맛있다는 거야. 근데 저 네 개 먹는 동안 아직 한 개 남은 줄 알았어요? 어? 다 먹었어요. 너 네 개 다 먹었어? 아빠 너하고 우리하고 달라. 우리 약간 전문직이랑. 즐겨봐 이 채널.